일본 경제 침략 1년입니다. 경기도는 지난해 빠른 대응책을 내놓으며 정책을 추진했는데요. 그 연장선으로 국회의원 36명과 함께 소재, 부품, 장비 산업, 이른바 소부장 육성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기업인들과 전문가, 경기도 공무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술 독립을 위한 심도 있는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최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1년 전 일본의 기습적인 수출 규제로 우리 산업계는 그야말로 초비상이었습니다. 당시 경기도는 긴급 대책을 마련하고 소재 부품 장비, 이른바 소부장 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체계적인 국산화를 위한 중장기 전략 수립에 나섰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그 연장으로 열렸습니다. 그동안 경기도가 조사하고 분석했던 전략이 집중적으로 다뤄졌습니다. 중앙과 지방 정부의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중소 중견기업 지원 정책 추진 시 일관된 장기 기술 개발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활성화하기 위해서 소부장 산업이 소부장 기업들이 갖는 R&D 투자에 대해서 세액 공제를 좀 과감하게 해주셨으면. 꽤긴 시간이 걸리는 기초 원천 기술을 많이 확보를 하고 있어야만 이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이 제자리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등 기업인들도 함께했는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방안에 대한 자사의 계획 등을 공유했습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통한 저희의 소부장 자립 지원을 저희 SK그룹이 향후 10년에서 15년간에 걸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거는 강한 드라이브를 거치고서 그다음에 정부의 정책, 그다음에 지자체의 지원을 통해서 이루어내야 되는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라고 생각합니다. 산학연 협력 방안도 제시됐습니다. 산학연이 함께할 수 있는 이제 테스트베드의 좀 역량을 강화하고 역할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토론회에 참석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일본의 경제 침략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를 기술 강국으로 성장하는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겠다며 기술 독립을 하겠다고 강하게 피력했습니다. 위기는 얼마든지 기회로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일본의 경제 종속, 기술 종속 상태에서 벗어나는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고, 우리 여러 의원님들, 그리고 우리 발제자 여러분들께서 좋은 방안 만들어 주시면 우리 경기도에서 열심히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는 경기도형 소재 부품 장비 산업 육성 기본 계획을 수립 중입니다. 용역 결과와 이번 토론회 등을 바탕으로 기본 계획을 완성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5년간 연구개발과 판로 지원 등에 최소 2천억 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경기지TV 최지원입니다.